제가 좋아하는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함스컨 선생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잘 안 맞지만 이번에 사상은 기독교적인 사상이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썼던 시 가운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 위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라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사람의 얼굴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우리 장인 어른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하고 4월 9일 날 3일 필라델피아를 들러서 한국 가서 한 달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일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를 더 머무르다가 지난주에 왔다가 이번 주 지나고 월요일 날 다시 콜롬비아 들어갑니다. 그 한 달 반 있는 사이 동안에도 선교관을 네 번이나 옮겼습니다. 착각이 되니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분도 잊어버리고 또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네 번이나 옮겼습니다. 그 한 군데서 보았던 액자 가운데 이런 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홀로 선교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로마서 16장에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 약 한 30여 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다시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래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한 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극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실한 주의 일꾼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여러분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뭐 잠깐이면 갑니다만 그 당시에 걸어서 배를 타고 이러면서 수개월 동안 그 로마에 그 헌금을 전하는 사이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많은 말이 낯선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풍토병에 걸려서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병이 심각해서 에바브로디도의 이 목숨이 이토록게 된 것을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힘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주의 일에 함께 수고했던 자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오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에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쫙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냐 25절에 보니까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형제라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델포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그 한 자궁에서 태어난 육신의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보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라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관계가 형제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는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형제라고 할 때에 바로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이유도 조건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말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버렸고 그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만 로마에 있는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은 이런 의식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일꾼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인구는 성도 간의 형제 의식을 갖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의 도움을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공동체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로 오늘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울과 바울에게 가는 그 몇 달 동안에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도와줬던 그런 의식이 있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5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요,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라고 했어요. 함께 수고하다. 오늘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협력해서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했다 이 말은 함께 일을 했다.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바울을 배려하고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수고했느냐? 뭐 그냥 수고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30절에 보니까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그의 수고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적인 수고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바울을 위해서 그 참 부족함을 가지고 이 먼 길을 와서 위로하고 도와준 것이 바울 개인을 도와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주의 일에 동참한 것이고 이것이 주의 일을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고 목사님을 도와주고 선교사를 도와주고 또 권사님을 도와주는 것이 그 개인을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수고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옥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로 있는 바울을 도와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이 다 비방을 해도 아니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욕을 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도 무릅쓰고 나는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이 시간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 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 헌금을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 약 한 1200m입니다. 1200km입니다. 1200km 같으면 뭐 어마무시한 자동차로 가도 뭐 거의 하루 꼬박 걸릴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 자동차로 가는 그렇게 빨리 가도 그러는데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간다 말 타고 간다 그래도 몇 달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희생했다. 바로 이것은 이 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력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감당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장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바브로 디도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아니고 내가 이 병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에바브로 디도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그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 디도가 더 마음에 근심을 했대요. 나는 괜찮은데 왜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인가? 그래서 걱정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의타주의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 수고할 그런 비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에게 충성하라, 희생하라, 절제하라, 아껴 써라 이런 얘기 안 통합니다. 그 한국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가. 그래서 요즘은 우리는 어렸을 때 늘 듣는 소리가 물건을 주면서 아껴 써라, 이거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즘은 그래 아껴 써라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잘 써라 그래야지. 왜? 이미 풍족한데 그 아이들 보고 아껴 써라는 말은 이치에 안 맞대. 그죠? 잘 써라.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요즘의 세대의 사람들 앞에 충성해라, 헌신해라 이 이야기는 안 통한다 이 말이지. 그 한국 가보니 제일 큰 문제가 저출산 시대라고.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결혼을 하면 둘을 낳으면 본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둘에서 하나도 아니고 0.78%를 해요. 그 하나도 안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 젊은 애들이 내 절기기도 바쁜데 내 자식한테 매여가지고 왜 그래 사냐 이거예요. 예? 짧은 인생 내 엔조이하기도 바쁜데 왜 그렇게 희생을 하냐 이 말이죠. 아이를 내가 벌은 돈을 가지고 아이한테 학비를 대고 뭐 그 아이들 위해서 희생하는 거 요즘 젊은 세대는 안 통한다 이 말이죠. 이런 세대에 여러분 함께 수고한다는 자체는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렇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먼 길을 함께 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바울이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또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25절에 보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했습니다. 이 군사란 말은 이거는 이 함께 싸우는 사람이란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요즘은 그 뭡니까 그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는데 남자가 태어나도 여자를 내 바꿀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부모 얘기 들을 필요 없고 네가 원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친대요. 이 성혁명이 돼서 쓰나미처럼 아이들한테 몰려오는데 지금 심각한 이유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만났던 부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들 학교를 안 보낸대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러냐 이랬더만 목사님 학교 가면요 희한한 걸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집에 와서 질문하는데 이건 뭐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뭐 하는데 학교를 안 보내면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니까 홈스쿨링 한대. 그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가르친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이 그 목사님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도 가르쳐야 되고 사회성도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느냐. 예 목사님 우리 같이 뜻맞는 사람들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토요일이나 주일에 교회에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한국의 이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지금 설립하고 있어요. 왜? 학교 교육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공부는 어디서 하느냐? 학교는 등록만 하고 출석만 하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한대요. 이 심각하게 지금 훼손되어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그런 교육 가르치지 말라고 대모합니다. 그 내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피켓을 들고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함께 싸워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워줄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군사는 결단코 평화로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군인의 목적은 싸움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그죠? 싸움을 위해서 징집된 사람들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 부름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괴계를 일삼는 공중권 제자분 막입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롬비아에는 온갖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막 제가 정말 미치겠어요. 그 어떤 이분은 교회도 안 나가는 분인데 목사님 우리 동네 옆에요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콜롬비아 사람을 위한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 교단이 어디래요? 침례교래요. 그 침례교?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갔잖아요. 한 50억은 이제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래 침례교 소속입니까? 그랬대요. 그래 기독교 대한 뭐 기독교 침례교 대한 기독교 침례교. 그래서 총회장이 누구십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혼 아니에요? 이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시 보니까 구원파네. 바로 찔렀어요. 그런데 얼마 부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오면서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이 교제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제 나를 속인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한국 사람인데 아무리 한국 사람 귀해도 이 사람들이 세월호의 사건을 일으킨 원인들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돼가지고 우리가 공원에 앉아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와 티켓을 놔주면서 좋은 음악이 있으니까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받아보니까 깜짝 놀란 게 과거에 제가 이 필라델피아에 있었을 때 교회협에서 제가 다 한번 통지를 보냈는데 이 어딥니까 한국 이단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합창단이 와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그게 또 이 콜롬비아까지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는 그 아가씨 보고 당신 거기 뭐 하는 건지 아냐 했더만 자기 모른대. 이게 이단이야.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전쟁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단과 싸워야 되고 그죠? 또 이 마귀와 싸워야 될 우리가 오늘 에바브로디도처럼 함께 군사됐다. 함께 군사되었다. 이 말은 진리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5절에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 돕는다는 말은 예를 들자면 그리스에서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지역에서는 과거에 개인 부담으로 중요한 공무를 담당해서 대사를 파견할 때에 돈을 스폰서해 준다든지 예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공연을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지키는 배를 만들 때 내가 그 비용을 내가 대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당시에 이러한 개념을 이 개념의 단어를 에바브로디도에게 사용한 것을 보아서 그가 많은 연보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적 사업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임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앞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돕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지쳐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또 격려하며 쉬게 해줄 사람, 돕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육체적인 그 모든 문제를 위하여 쓸 것을 물질로 돕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런 바울에게 도움을 준 에바브로디도라 그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30절 마지막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지 아니하여 심각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을 도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숨을 바쳐가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다.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를 만났을 때 선교사라고 존경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만 오늘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을 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선교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물 건너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면 우리가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속지주의.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개념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고 두 번째는 시진핑이 때문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되면서 쫓겨나오고 시진핑이가 공산주의를 위해서 다 쫓겨냈어요. 그 많은 중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왔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느냐? 이럴 수 없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잘 전략을 짰는데 굳이 우리가 중국 땅에 있는 중국 사람만 섬겨야 되냐? 우리가 배운 중국말을 가지고 저 캄보디아에 싱가포르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화교들한테 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동남아시아로 갔습니다. 누구를 상대해서? 중국 화교를 상대해서. 자 그러면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 화교를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싱가포르 선교사입니까? 중국 선교사입니까? 중국 선교사지. 그게 이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속인주의. 그게 누구를 상대하냐. 우리 김영천 목사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류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미국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인을 위해서 수고하면 또 한인을 위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과거에는 북한을 위해서 꼭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북한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뀝니다. 왜?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면 그 사람은 북한 선교사다. 이래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경이나 이건 뭐 나라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불렀던 3절을 보면 내가 멀리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내 가까운 사람의 복음을 전한다.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이제는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킹 돼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지금 이제 콜롬비아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콜롬비아는 작년 8월 27일 날 페드로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콜롬비아 역사상 사회주의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10대 때 게릴라에 들어가서 반정부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20대 때는 불법 무기를 소지한 것 때문에 교도소 가서 있다가 자기는 이제 투항한다래 나와가지고 30대 국회의원 되고 40대 보고타 시장 되었다가 두 번 재수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우리는 미국하고 편안 든다. 지금은 누구하고 제일 친하냐? 베네수엘라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아서 함께 미국을 대항하자. 그래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아르헨티나 대통령, 칠레 대통령, 볼리비아 대통령, 또 뭐 엘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쿠바 다 연합 전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 다 빨간물로 들었습니다. 요걸 이제 정치적인 용어로 하면 핑크 타이드라고 그러세요. 이 파도가 치는데 완전히 사회주의 파도가 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선교사들 아니 외국인들 쫓아내는데 얼마나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아직 비자를 못 받았어요. 들어갑니다.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십시오. 안 되면 내가 뭐 추방을 단 한 입더라도 갑니다 라고 생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감사한 것은 저를 아는 분들이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가 있듯이 나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한 달 반 정도 한국에 머문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컴퓨터에 나중에 인터넷에 치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의정부에 약 한 2천석 앉을 수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어쩌다가 내가 거기 선교관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내하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함께 협력하기로 했는데 그분의 아들이 숭실대학교 영문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 친구가 필리핀에도 가고 케냐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불가리아도 가고 이랬는데 다 안 맞아 돌아왔는데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러면 이 콜롬비아 선교사 같은 경우 안 만나봐라 이래서 저하고 한 시간 이야기했는데 아빠 나 저 김성교사 따라가겠어요 해서 지금 7월 3일 날 콜롬비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면에서 자주 이렇게 원치 않게 이렇게 출장을 아닌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한국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묶여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불러주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제가 하는 주 사역은 첫째는 현진 목사님들 재교육 사역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우리 신천기 목사님 또 오충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 한 20명 우리 선교센터에서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이번 7월 중순에 이 일을 할 건데 오충환 목사 오시겠다고 저한테 예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9월에는 한국에서 한 팀이 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도 작년에 왔다가 아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래서 지금 콜롬비아 현진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계속해서 다섯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토요일마다 수요일 토요일은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영어 교실하고 태권도 교실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오는 친구는 김의환 목사인데 이 친구 35살 먹었습니다. 총각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면서 목사님 선교사 훈련시켜 주시고 이 아들 장가까지 보내주세요. 이래서 완전히 나한테 맡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아들 잘하면 좋은 아들 되니까 이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필리핀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약간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 되었는데 내가 쭉 물어보니까
태권도도 했대요. 중학교 때 태권도가 단을 땄대요. 그 단점까지 올랐대요. 단점은 없대요. 몇 단이니까 3단이래. 그래? 그럼 너 국정 가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너 이름하고 너 생년월일 들어가면 바로 나오니까 거기 연결해가지고 받아서 와라. 그래 하고 이제 영어 교실은 지금 영부가 나왔어요. 아이를 가르쳐 본 또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따서 봤는데 그거 훈련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 지금 4년 남았는데 서서히 이제 제가 후계자를 양육해서 내가 떠나도 이 일은 계속돼야 된다. 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계승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떠나도 이 믿음은 계속 계승되어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거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일이 있고 그 다음 내년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에 17개 나라에서 약 한 70명의 태권도 선교사 후보생들이 모여서 훈련을 2주간 받습니다. 백석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받는데 제 콜롬비아 청년들 2명을 또 제가 인솔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뭐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뭐 일을 맡겨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오히려 제가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에 여기 와도 우리 김종호 목사님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의 부분이 필요합니다.